자, 이번에는 또 플래티넘 결투장 택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뭐 66% 나쁘진 않는데 택 볼까요? 야, 린보 진영 이걸 또 린충이 와 사마법의 일루리 와 사마법의 일루리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네. 풀스도 뭐 이거 뭐 난감하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가볼게요. 택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일단은 이 덱으로 한번 가고요. 택배가 갱킹 들어오네. 자, 일단 한번 보고 또 우리 수정하도록 할게요. 또 이걸 또 린충이. 야, 누가 린충이라 그랬어? 야하, 평평 용리. 이거보다 좋은 스킬은 없지. 이거보다 좋은 출발은 없어. 사실상 이거 거의 내강포급이기 때문에 카일한테는 레골러스. 그렇지. 자, 압출 제거 했는데 살아나고. 아직 모르겠네. 뭐야? 그렇지, 열이 잡아주고요. 열이 뭐야? 자, 좋아. 자, 루리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루리가 뭐냐 생각, 뭐지? 얘도 예뻐서 넣은 거야, 그러면? 뭐시, 여, 지금 다섯 명다 예뻐서 넣은 거냐, 이거? 이 아이디? 와, 이런 걸로 상담하기 힘들어. 뭐 예뻐서 놓고 자빠졌어. 이렇게 숨겨, 죽여. 그렇지. 데론지 부활 없고. 와, 이거 뭐, 와, 이거 뭐, 난감하네. 룰이 왜 넣었나 했더니 예뻐서. 이라고 앉아있네. 와, 개 때리고 싶다. 그의 여자친구 없어. 거의 모쏠이야, 이 아이디. 맞지? 이 아이디 주인 모쏠 인정. 게이득. 야, 이거 실비아 잡아야 되는데요? 잡을 수 있나? 자, 실비아 대 실비아. 린이 뒤쪽에서 지켜 응원하고 있고요. 자, 저주. 아, 자, 린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거. 야, 한 턴만 더 버텼으면 이겼는데. 자, 이게 우리 중독 데미지에 죽습니다. 리더가 남자서 진 거라고? 그럼 리더 에로 바꿔. 자, 일단 이덱 봅시다. 비듬 있네. 갓 비듬. 급식이죠? 급식 비듬이네. 근데 비듬 스킬 안 쓰면 얘도 말짱 도루묵인데 유지력도 없어가지고. 약공이 없잖아. 라이언 멜키랑 같이 써야 되는데. 근데 루리보다 낫겠는, 나, 루리보다 낫겠는데. 약공의 치와 아군 전체. 전체 전혀 의미가 없어. 홀려서 뭐 하냐. 비듬을 넣어야 되는데. 얘씨 넣기도 참 애매하네. 수공 79 88 77. 루리 이거 비담 자리가 비담 무조건 뒤로 가야 되는데. 야, 제이브 뭔데, 이거? 야, 이거, 씨, 방대게 딱 넣으면 이거 딱인, 야, 제이브 뭐야? 뭐야, 이거? 그래서 얘를 리더로 했구나. 와, 얘왜 리더나 했더만, 제이브, 이라 일으키고 있네. 제이브 왜 불사 끼고 있어? 되게 상당히 이상하네.
와, 난감합니다 이거. 그냥 버퍼로 써야 되나? 부담을. 방덱 뭐 방덱도 안 되는데 제휴밖에 없는데. 딜론즈 기관제. 아, 난감해. 어, 난감하다. 일단 자리는 바꿀게요. 일단 유리가 일본은 아니니까. 얘를 그냥 치명타 버퍼로 써야겠는데. 어차피 약공은 필요 없어. 어, 이 전체 약공은 필요 없어. 루리처럼 전체 약공 올려서 뭐해. 맞지. 불사가 지금 아까 이걸 유리한테 주면 되는데 제이브 거를. 크리? 크리 오성? 크리 오성? 기절 마비 강전. 어차피 취약 버퍼야 맞지. 크리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게 좀 최선이지 않나. 플스가, 아, 야, 플스 안 찍은 사람이 개 때리고 싶네. 만나지 말아야 길거리에서 개 때릴 거다 진짜. 자, 가볼게요.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진영도 이거 40일이네.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맞지? 지금 플스만 찍고 있는데. 이거 린을 앞쪽을 뺄 수가 없었어. 어, 1위, 와, 크리. 씨. 크리 개사기 나오네, 씨. 야, 이거 감전에 실명에 뭐 마비 한 번에 다 걸렸다. 한 번에 세 개 걸리기, 한 번에 세 개 다 걸렸네. 자리 맡기고요. 야, 즉사까지 걸리네. 크리 5성 미쳤고요. 자, 진노. 자, 자리 바꾸고. 지금 상대 스킬 쓸 수 있는 애가 두 명인데 두 명 다 제일 센 애가 남았네. 극혐이네. 야, 극혐인데 퇴전. 좋아, 일단 한 마리 잡아주고. 자, 반격 감소. 이게 반격 감소 맞죠? 아니네, 이거네. 아, 이게구나. 이게 거궁이 반격 감소구나. 와, 다 어디 갔습니까 얘? 와, 이거 링 그냥 하드 캐리 했네? 맞지?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지 혼자 뭐 상태에서 다 걸더만 그냥 애들 버티질 못한다. 어? 야, 역시 여러분들 무빙 덱짜기 능력 또 나옵니까? 예? 뭐 예뻐서 넣은 덱도 제가 슬슬 손보면 이렇게 되죠. 바로 1승 가져오지. 깔끔하지. 자, 일단 1승 영패. 자, 두 번째 판. 자, 선타는 뺏긴데 선스킬 가져오고. 좋아. 와, 뭐야 이거. 챈슬러 한방. 와, 챈슬러가 한방. 오우씨. 어우, 야, 일단은 키리엘 죽고요. 자, 진노. 진노가 좀 극혐이긴 한데 평타를 좀 쳐가지고 좀. 비담도 위험해요. 다 위험해 지금. 상대 칼 38 뭐야 이거. 플레이 38. 자, 게이드. 또롱띵 똥똥똥. 아, 이걸 못 잡으면 잡아야지 약공. 아, 뭐야, 카레론 죽었네. 와, 이거 유지력이 델론즈가 없어서 유지력이 좀 딸리는데. 또 실비아를 믿어야 되는데요. 자, 실비아가 해줘야 되는데. 16이네 어, 도현님 반갑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날려야지. 어? 자. 야, 이거, 자. 어? 자, 일단 린을 주고. 야, 이거, 씨. 야, 이거. 오우, 야, 카이 일단 잡아. 오, 야! 역시, 이거를 또, 덱을 또, 예? 그냥 내, 제가 덱을 짜면 그냥 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승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이게 재선이네. 자, 이분 거, 플래티넘 1. 결투장 덱짜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일, 급식 카일이랑 분명히 급식 카일이야 이거.
델론즈, 카레론, 키리엘, 에반이 들어가 있네. 뜬금없는 에반 한 마리 들어가 있고, 플스가 이걸 또 올려놨지. 언제나 이거는 다섯 명 중에, 어? 한 세 명은 이거 올려놨어. 항상 보면. 노답이지. 어, 이거 뭐야. 막아서 뭐 할래? 때려야지. 가자. 갑시다. 일단은 보고 덱을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 또 같이 봐주세요. 자, 상대에 여포가 있네. 여포가 있으면 스킬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자 약공이 높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예언가 수준이네. 자, 에반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급식 카일이 반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급식 반격률이 진짜 높거든요. 반격 치는 용도로 쓰고. 상대도 지금 공덱 에반 들어가 있네. 여기는 공덱 에반이, 어, 대세네? 대세네. 자, 연속 공격으로 일단은 히프를 한번 쓰를 한번 해줘. 와, 풀피! 뭐야, 이거. 공덱이다 보니까 세요. 허, 세. 다 세네. 피흡하기 굉장히 편하구만. 자, 알게. 카일이 언제 스킬을 한번 쓸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에반 녹이고요. 아, 에반이 아니라 여포 녹이고. 자, 상대도 피 많이 찰 거예요. 많이 차네. 에반 잡자. 그렇지. 좋아. 내광포. 자, 반격 좋구요. 3타. 그렇지. 반격하려고 얘는 넣은 거예요. 지금 상대는 진짜 카일인데 나는 급식 카일로 지금. 오우. 자. 아, 그, 앙림. 자, 일단 이겼는데요. 승률도 지금 티어에서 지금 높은 편이고 80%. 수정할 게 있을지 제가 한번 보자. 일단 저는 지금 에반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급식 카일, 키리엘 있고 제이브가 레벨이 난 44였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마오평 3마리가 안 되니까 연희도 못 넣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와, 근데 딱히 넣을 애는 없네. 어, 이 린이 하나 있긴 한데 역시 또 넣으면 린 충소리 바로 듣는데. 30린 가지고 그야말로 넣으면 린충이지. 에반이, 에반 왜 템이 왜? 에반 속소. 야, 근데 얘가 지금 속공이 68이잖아. 속공 높은 놈 한 마리를 그냥 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80. 누가 제일 높은지부터 일단 보자. 80 하나 있고. 84 있는데 얘는 녹을, 녹, 마오표형 3마리 없으면 녹는데. 티어 확세 있다고? 어, 데미지도, 어? 어, 뭐, 그렇지. 어, 육성 하나 나왔는데, 얘가 어디다 주지? 어, 야, 많이 세겠네, 이거. 어, 스킬 안 읽어봤어, 몰라. 이러면서 줬지. 7, 9가 있고. 아, 양약! 아까보다 더 심각하다! 치약보다 더 심각한 양약이! 아, 이게 구멍이었네요. 그냥 구멍 오브 개 구멍이네, 이거. 아, 이거 숨겨놨어, 지금. 가만히 숨겨놨네. 와, 치치! 사신, 강림 올치명 마무리. 반반. 야, 여기 반반을 되게 좋아하네. 반반. 반반 개 좋아하네. 근데 얘가 어차피 반격 칠 텐데 반반 왜 했냐. 아, 모르고 했는데 얘가 나온 거네. 맞지? 아, 큰일이구만. 정책은 난국이구만. 차라리 방덱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방덱에도 없긴 없네. 뭐가 없어. 요즘 길이 속소 안 낀다는데. 이렇게 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맞지, 지금. 이렇게 속소 낀 것도.
치명타보다 양약 아닌가? 양약 씨. 목걸이까지 약. 아, 니가 아마 다 해무라 이거. 어? 다 해무라. 야, 이 정도 급이면 약공 보석까지 있는데, 이 정도 급이면 여러분들 이거를 뒤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뒤로 보내서 전혀 스킬 쓰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싸리. 앞쪽에서 방금 얘가 치고, 얘가 스킬 계속 쓰면서, 어차피 뒤쪽에서 스킬 좀 버프 좀 받으면서 좀 쓰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한데. 아까 린이 있었잖아. 아, 얘를. 카일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와, 이게 린의 그 뭐야, 이거. 키릴한테 몰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데미지를. 얘도 반반이야. 린덤 연희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아, 상당히 애매해지네. 얘는 왜 또 생생이냐? 아니야, 얘 반반이 아니네. 반전이네. 반사 면역, 반가, 방, 상태 이상 면역. 갑자기 마법형으로 덱이 바뀌었습니다. 속공은 확실히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얘가 지금 구멍이야, 양약이라서. 근데 일부러 뒤로 보냈습니다. 얘 좀 스킬 좀 많이, 쓰라고. 좀 들어오니까. 와, 이거, 진짜. 드룬즈가 너무 학대를 받고 있다, 지금. 티침. 이거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덱 조정을 했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보호진영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덱을 짜는 적은 제가 처음인데, 진짜 난생 처음 이렇게 덱을 짜는 것 같은데. 같은 열 50% 연이 이거 버프 받게 해놓고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엘 보호진영 최초로 시도합니다. 부산얼짱? 뭐야 저거? 망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자, 키리엘의 스킬을 엄청나게 쓸 거예요. 그냥 얘는 어? 스킬 먼저 맞은 네. 키리엘이 아마 계속 스킬 쓸 거야. 스킬 안 쓰는 게 이상할 걸요. 자, 유성우 관통 통과. 데미지 엄청나. 가자. 야, 어? 데미지 상 굳이 상태가 자 축사 무 쌍창은 또 왜 쌍창 광희공으로 일단 풀리고 자 레굴루스 얘가 그냥 스킬 계속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자 박무 조금 딜이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다른 사람 앞줄에 킬이랑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야, 상대 덱 이거 뭐야? 어우 와, 풍년 뭐야? 개까리 하네. 자, 일단은 1패하면서 1패하면서 시작합니다. 상당히 난감한데. 아, 저는 이 덱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 덱 아니면.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1패, 이거 2패 하는 순간 그냥 말없이 나가는 거야. 실패다, 바로. 심폐소생술 실패지. 자, 연이 평타 치고. 아, 선스킬 계속 밀리네. 이거 뭐, 아, 치치 죽여버리고 싶네. 반사 면역 갖다 버리고 그냥 칼덱 짜는 게 좋겠는데. 아, 얘 소공 낮아가지고 못 쓰겠네. 아예. 오히려 개이득이에요. 오히려 개이득이야. 유성우까지. 와, 약공 세팅 엄청나게 돼있다.
아, 킬을 너무 노드이다. 쌍창 극형. 어, 힘 빠지는구만. 상당히 힘 빠지는, 그런 결투장입니다. 내건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저 급식린 아니가. 키리엘이 할 수 있을지. 양리엘. 양리엘 개웃기네. 자, 키리엘이 버틸 수 있을지. 자, 이거 한번 버티면 좋은데요. 아, 뭐 하는 게 없네. 하는 게 없어. 실패. 자, 번외 편으로 여러분들 그냥 다르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 번외 편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근데 데론즈 치명타. 아, 속공. 아, 안해 실패 안해